잘 못해요. 그러니까 진짜 웃기면 막 웃고 웃는데 막 억지로 웃는 걸 못해가지고 그게 좀 힘들었어요. 친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네. 하는 건데 이게 처음으로 이제 선후배 이렇게 만나서 참 예쁜 벽과 예쁘다 나 비추는 빛 온다라던 모든 세상이 나 위한 것 같아 right. 야 집중하세요. 왜 좋아해? 뭔데 이게? 아, 돋보기 하나를 이렇게 문장에 있는 당신들이 참 좋다. 저는 정국이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 제가 연습실에 온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에 딱 연습실에 도착했는데 정말 어떤 사슴 같은 눈망울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똘망똘망한 친구가 이러고 앉아있더라고요. 네. 굉장히 기억에 남았어. 그때 있고 자신감 같은 게 굉장히 없었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줬다고 해야 되나? 빨간색과 검은색과 흰색이 구조하는 그런 집에서 살겠습니다. 혼자 살 겁니까? 30분 정도 하셨다니까요? 돈 10시 벌었습니다. 가족이 주위에서 날 챙겨주지 않으니 내가 챙겨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다. 곧 있으면 설날이니 빨리 가고 싶다. 집에 엄마가 보고 싶다. 아빠도 보고 싶다. 엄마 아빠 보고 싶습니다. 자 이러고 있어요. 진영이 확실히 몸 관리를 잘한다. 자기 몸 관리를 배워야 된다. 아, 어렸을 때부터 이 작게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나. 아. 벌써 건강 챙겨요. 스무 살 때부터 챙겼어요. 오, 싱겁게 먹는구나. 네. 저희 아버지가 네. 네. 다섯 살 때부터 네. 팔굽혀펴기를 그렇게 시키셨어요. 진치를요? 네. 다섯 살 때부터 고기 교육? 다섯 살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팔굽혀펴기를 매일매일 끊임없이. 손 펴고 싶어서 이렇게 틈만 나면 조금씩 헬스를 하러 갔다 오고 있다. 빨리 몸을 키우고 좀 탄탄하게 만들고 싶다. 정말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매일 운동을 하고 있다. 매일 정말 꽤 오랜 시간 동안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애들 잘 때 운동. 뭐 운동했었어요? 그러니까 좀 취미로 즐겨하는 편입니다. 그렇구나. 진영 뒤에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저랑 같이 항상 밤에 이렇게 스케줄 끝나고 운동하는 친구 중에 한 명. 아 같이. 네. 또 큰 형이랑 또 막내랑 네. 붙어 먹었네. 내기도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 2년 전에 정국이랑 다른 비도 있었지. 그렇죠, 그렇게 같이 다른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거를 정말 좋아했는데 이제 이젠 그게 안 돼서 진짜 너무 아쉬운데 이렇게 추운 날이 되면 짜장면이 먹고 싶어짐으로 우리가 연습을 끝나고 오늘 짜장면 먹으러 갈까? 안돼 지금 우리가 진격의 방탄 연습을 하고 있는데 짜장면 먹을까? 내가? 아니 카즈코 뭐 사주면 되지 뭐. 밥값만 해도 1년 동안 그냥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형 그렇게 많이 안 사줬거든요? 야 그 사줄 테니까 먹게. 밥동무한 거 있어? 안 먹어. 까먹방? 너가 먹방이야 짜장면. 그러면 오늘 같이 연습을 끝내고 같이 우리 하고 싶어 있지? 개서구이 말고 누구랑 하고 싶어요? 초병이랑 둘이. 소비형이랑 하팀이 제일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아 진짜요? 예. 하팀이 제일 잘했어요. 형 유튜브에 잘생겼으니까 많이 보여요. 가장 자신 있는 그거 있죠. 제가 어느 앨범 아유 유난히 맛있네요. 맛있죠? 아 이거 유난히 맛있네요. 형님 맛있다. 아픈 보이. 제일 잘 나왔어 진짜. 한지 한 장 차요. 한지 한 장. 이거 그래도 돼. 아니지 진짜 이제 이유가 없어요. 솔직히 난 좀 마음에 되게 걸렸어. 정국이 생일 때는 되게 솔직히 새벽 한 3시인가 4시 정도에 끼어줬거든. 근데 다음날 스케줄이 11시인가 12시에 있었어. 1시인가 그때 있었어. 저는 괜찮아요. 굳이 솔직히 형이 귀찮아서 안 그려주고 저한테 그런 면모를 하는 건 아닐 거라고. 그래서 되게 굉장히 마음에 걸려서 북한 방송국에 있는 내내 너무 마음에 걸려가지고. 아 인생 뭐 그런 거죠 뭐. 차별도 당하고. 괜찮아요. 저 생일이었으니까. 근데 저형 어떻게 쓰다 안 돼요. 맞아 근데 추천하는 영화 베스트 3. 너 아니까 깜짝아. 일단 만나 신을 잡아 고마워 내 사랑 뽀뽀뽀냐? 만나면 반갑고 뽀뽀하게 잘 만나 잘 손잡을 수 있다면 하루만 너와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면 하루만 너와 내가 함께 할 수 살아있네. 뭐야 이게? 폰이시거든. 참아야 하느니라. 다시 하겠습니다. 둘, 셋, 방! 자! 카메라 좀 꺼주세요. 나는 밥을 만들 때마다 항상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는데 미래의 나의 부인과 같이 밥을 요리를 해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요리를 한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너무 흐뭇해져서 가끔 종종 요리를 태워 먹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나는 그런 상상을 하면 즐겁다. 언젠간 그런 날이 오길 기다리며. 베이컨 냄새 좋아. 형과 베이컨 다음 뭐하라고? 베이컨 기름 올라오면 야채 넣어요. 형아 양파. 양파.
최근에 진영한테 사는 거 있어요? 아, 뭘 많이 시켜요. 아 뭐가 그 널 겁나 뭐 청양고추 이런 거 없죠 우리 그 쌈 채소에 고추 없었어요? 어 없었어 양파랑 마늘은 있어요 아 양 라면에 양파 넣으면 안 돼 없어 미치겠다 지금 저랬다 와 이거 봐봐 잘 나온 거 봐 와 역대급이다 손가락이 굴곡 쪄가지고 이제 밥이 이렇게 나오잖아 아 일단 진짜 서 있어야 되는 게 너무 힘들다 그치 저거 되게 뭐... 더 해야 되잖아요 나 안 들려요 아 그래요? 아 고생했다 고생했다 아 자 59분 자 내가 들고 가야 되는 거 완성이 됐습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지금 이렇게 자, 마이크 사실상 정국 씨가 이 팀으로 편입했습니다 고추 좀만 뺄게요 비주얼 한번 보러 가야죠 뭐... 아, 지금 우리 최선을 다했다 2분 30초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와 바로 수익이요? 여러분들, 1분마다 뭐가 진영하고 누구죠? 정국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가 볼까요? 볼까요? 바이바이. 진. 예. 예. 진 정국 예 예. 뭐 하고 있었어요? 꼭 해주세요. 네. 멋진 무대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아침. 어 진영. 어 진영 갑자기 피하네. 여기는 진영이 있는 방 여전히 수건이 널브러져 있어요 어? 어? 니하오 코트는 마음에 들지만 다른 방이 부러울 때가 있다 하나 둘 셋 익명 아, 지금 공개된 게 아니에요? 아 공개된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저 나중에 나오면 확인해야 되는 거지 익명 너무 진짜 익명 처리 하겠습니다 근데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누가? 그런 이유가 안 했을 수 있어. 아니요, 철저히 익명성이 불안해. 그런 이유가 안 했을 수 있다고. 누군지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누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는데, 뭔가 옆방에 물건들이 마음에 들지도 그 카페 있잖아요. 그래. 네. 그게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정국이가 요새 우리 방 와서 본인 방 냅두고 싶고 우리 방 바닥에 와가지고. 아, 왜 바닥에 자냐? 그렇게 잠들면서 코를 골아가지고 스트레스가 요새 그게 다 됐어. 정국이 그러지 마. 감사합니다. 야, 정국이가 막 이 방 저 방 옮겨다니면서 자고 있어가지고. 네. 정국이 어제는 그 뭐냐 거실에 식탁이 있는데 식탁 밑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예전에 숙소는 화장실 하나였거든요. 네. 근데 하나인데도 진짜 다 같이 막 세 명 들어가서 씻더라도 무조건 씻고 아 자기 전에 씻고 일어나서 씻고 그런 일단 땀을 흘렸으니까 네. 씻고 자야 된다. 아 그렇지. 아무래도 안무가 격하다 보니까 정국이가 그때는 정말 조용하고 네. 그때는 정말 짠 아무 말도 안 하고 화장실 샤워할 때도 진짜 멤버들이 다 잘 때 하고 낯가림이 되게 심해. 낯가림이 정말 심했어요. 멤버들의 잠버릇이기다 보다는 네. 그냥 정국이의 시련. 네. 정국이의 시련. 정국이의 아픔. 네. 제가 무조건 이제 잠을 잘 때. 네네. 랩모양보다 늦게 자요. 네네. 근데 다. 네. 제가 이제 옷방이 있고. 네. 그렇죠. 옷방에서부터 이제 방까지 걸어가면서. 네. 점점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 소리가 들려요. 점점. 네. 제가 옷방에서 자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아, 그러네요.
그럼 안타까운 그런 예. 아 저희는 견딜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정욱 씨. 저도 안 되더라고요. 정욱 씨 그럼 이쯤에서 룸메이트를 바꾸고 싶다. 어? 그 다른 멤버를 하고 싶다. 누구를 하고 싶어요? 저 혼자 자고 싶습니다. 야, 아, 네. 이 저... 친구 혼자 자고 싶다네요. 그러니까요. 돈 열심히 봅시다. 네, 돈 벌어야겠네. 그럼 일단 옷을 입고 자도 일어나면 다 벗겨져 있어요. 아, 아, 야해. 혹시 네, 기억은 안 나시는지 막. 아니, 기억이 안 나요? 혼자 벗는 거예요. 아. 진정도 좀 하고 그냥 진정도에서 형 침대에 그만 누워주렴. 잡죠? 아, 잘하네. 앞으로도 점점 더 여러분들 생각하는 마음이 커져버립니다. 우리 정국이 제가 정국이를 대하듯이 우리 정글 가족들한테 딱 그렇게 했어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한 정국이 여섯 분이 계시는 것 같았지. 헬스장 그리고 이런 데 외에서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 형님이 주흥 고등학교를 난고로 다녀가지고 정말 굉장히 못 받았을 것 같아요. 많이 받았어요. 저도 난고로 나와서 남자분한테 말해요. 남자요? 저희 정말 그런 날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고등학교 때 이렇게 빼빼로가 있었는데 그 빼빼로 다니는 솔직히 다 알잖아요. 근데 누가 빼빼로를 들고 사왔는데
친구가 이 친구 좋아하냐고 막 소문이 나더라고. 양보해서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그렇게 혹시... 거의 아니에요 대학 외교? 대학 외교는 일단 대남도전 힙합 협동조합이라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거를 너네를 보고 깨달았어. 오디션을 본 영상이 있거든요. 근데 안 지워주시더라고요. 그 회사에서 여기서 데뷔를 했는데 카페 올리셨어요. 지금 조회수가 많이 넘었어요. 많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때 오디션에서 일등하셨죠. 그때 오디션 때 또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룹에 제가 잠깐 있었는데 그때 본 오디션인데 오디션 좀 여기서 당시 팬분님께 말씀드리자면 오디션 좀 지워주실 수 있어요? 네. 보시지 마시고 그냥 지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나무도 나무도 이 꽃도 꽃도 계절마다 모습이 바뀌듯이 변하는 천국의 모든 그 모습이 전국이 너다. 이 무게 너무 빨간 거 아니야? 왜 그렇게 세게 했어? 2017년 나에게 목덜미를 가장 잘 맞아줬어. 아 이런 삶 흔치 않지.
괜찮아. 아, 난 저거 없는 줄 알고 막아봤지. 지금 괜찮아. 잘. 너 그렇게 살면서 그럴 수 있지. 정국아, 나도 괜찮아. 한번 해주면 안 돼? 정국아. 왜 정국이한테 그걸 듣고 싶어 한 건가? 나 괜찮아. 아, 지금 완전 좋다. 추억의 냄새다, 이거. 근데 정국이는 본인의 세포를 학대하면서 쾌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한 친구입니다. 전정국과 사귀게 되시는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본인을 학대하는 취미가 있어요. 저렇게. 미친거 같아요. 티어 같은 가사는 멤버들한테 들려주기 위한 가사. 사실 진짜로 우리가 이제 이걸 그만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로 고민을 할 때였었어가지고 그 멜로디부터 봤을 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저희끼리 모여서 얘기하면서 뒤돌아보는 시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힘들더라도 항상 힘들 수 있고 행복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되게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저희끼리 얘기를 하면서 해체를 할까 말까 고민도 했고, 근데 다시 마음을 정말 다잡고 지금 만약에 방탄소년단을 갑자기 안 하게 된다면 난 내 혼자서 좀 뭘 혼자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가진 게 너무 없더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그럴 때마다 되게 좀 걱정을 많이 해요. 가끔 이렇게 혼자 있을 때 살짝 엄청 그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되게 심하게. 많이 느리지 않나 다른 사람들보다. 일반적이고 편견이 섞인 많은 피아 같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요즘 내가 편견 좀 많이 들었고. 내가 봐도 종이 좀 많이 섞인다. 그래서 그걸 해야 돼. 너무 혼자. 한 2년 반쯤 전이었나요? 3년 전쯤이었나요? 저희 모두 다 같이 힘들 때 정국이가 대화를 시도를 안 하려고 했을 때 저는 그때 대화를 조금이라도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생각했었는데 결국 대화를 했잖아요. 근데 네. 그 당시에는 조금 서운했어요. 대화 좀 해주지. 아파도 행복하면 되지 뭐. 그죠? 아파도 본인이 행복하면 돼. 다쳐도 본인이 행복하면 되고. 슬퍼도
시즈 내 마음 오케이 자 형 마 핸드 시계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가 제 머리는 왜 쓰다듬는 건가요? 부담쌈 잘했다고 아 형님 추워요 어 저리 가 아 추워 형님 무슨 일? 내일 뭐 하지? 둘이요 세는 사람이 알겠지? 네. 재밌겠지? 응. 자! 하나요! 자! 둘이요! 내 이놈!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여기 풀어줘야 된다고 여기. 아, 저 너무 아픈데. 야, 여기가 아파야 어? 좀 잘 살았네. 형님 어때? 시원해? 괜찮은데요. 증상 괜찮아? 네. 손길 좀 괜찮아? 파워 괜찮아? 네, 그래. 고생이 많다. 나 하나 준비해, 준비. 아, 좋아, 좋아. 게임도 달라요? 남이 하는 거 같아. 아, 가봐야 돼. 아, 잘 돼. 아, 잘 돼. 로맨티스토 나노와. 자, 나를 내줘. 오케이, 오케이.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랬는데 애들이 너무 바빠 방탄소년단이 너무 바쁜 거야 방탄이 진짜 막 스케줄이 없어가지고 막 너무 바쁜 거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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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다시 가자. 그때마다 저를 지탱해 준 건 천천히 가자는 저 스스로의 다짐이었습니다. 느려도 나만의 속도로 걷자고 선택한 거죠. 뭐야? 이거 뭐야?